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전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가 유튜브를 통해 사직의 뜻을 밝혔습니다. 대전 성모병원 인턴으로 근무 중인 홍재우 씨는 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을 기득권 집단의 욕심과 밥그릇 지키기로 치부하지 말아달라며 자신의 이름과 면허번호까지 공개했습니다. 병원 측은 홍 씨의 사직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며 제출되더라도 수리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의사에 대한 시각이 적개심과 분노로 가득한 현 상황에서 저는 더 이상 의협을 이어가기 힘들다 판단하였고 그런 생각이 잠시 내려놓으려고 합니다. 정부의 의사면허 박탈 검토 등 강경 대응에 단체 행동 대신 개별 사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움직임이 전국의 인턴과 전공의들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내일은 대전시 의사회 회원 100여 명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국민의힘 대전시당 앞에서 정원 확대 방침을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여는 등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 행동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.